안녕하세요. 성호육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끼랑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 토끼가 여기 지금 배추 잎을 먹고 있는 토끼가 암놈 토끼가 되겠는데, 이 토끼가 며칠 전 토끼 집에서 집을 갖다 주니까 집을 물고 구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을 다시 또한번 주니까 또 물고 들어가서 이제 새끼 날 날이 하루나 이틀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직은 날씨가 너무 춥고 1월달이기 때문에 굴을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마리 토끼가 있기 때문에 막 서로 들랑거리고 그러면은 이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아도 제대로 기를 것 같지를 않아서, 제가 토끼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토끼장에다가 넣고 청소도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집을 깔아줬습니다. 그랬더니 3일 전에 저녁에 집을 구팅이에다가 제 몰아넣고서 새끼를 낳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새끼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요쪽 구팅이에다가 이렇게 지금 집을 밑에 깔고 지금 털을 이렇게 지금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요지게 지금 새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요 털을 좀 치우고 토끼 새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토끼 새끼가 까만 토끼도 색깔도 있고, 또 하얀 색깔도 있고, 얼룩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날씨가 그래도 요즘은 조금 풀려서, 이 새끼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세려보니까, 새끼를 너무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강 지금 제가 세려보니까, 꺼내보지는 않았는데,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마리 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엄마로서는 10마리 젖을 다 먹이려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도 더 많이 주어서 아마 젖이 잘 나도록 아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난제가 오늘 3일째라 이제 털이 약간씩 하야스름하게 이제 보이는 정도인데요. 추운지 자꾸 털을 치워서 그런지 자꾸 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털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토끼가 새끼가 나면은 얼어 죽을까미 이렇게 집을 바닥에 깔고 또 자기 목 부위에서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 아기 토끼 새끼를 낳고서 제게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지금 다시 털로 덮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성을 들여서 10마리를 한번 다 키워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크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끼는 이제 3일째니까 이제 다음에 또 조금 크게 되면은 제가 날짜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마 토끼는 이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처음 요 토끼당 안에 들어왔는데도 조금 경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몇번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매일 와서 밥을 주고 얼굴을 마주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경계를 하지 않고, 예, 지금 배추잎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끼는 예, 뭐 그런 걸 가리는 건 아니지만은 좀 난지한 3일 정도는 좀 부정을 탄다고 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토끼장 안에 이제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이제 성질이 나쁜 엄마 토끼는 새끼를 낳았을 때 불안하고 하면은 새끼를 아마 키우지를 않고 아마 물어서 뭐 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도 키우는 사람들이 더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토끼는 생각보다는 제가 한달 정도 맨날 밥을 주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렇게 경계는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저한테 와서 지금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배추만 줘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사료도 여기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추를 먹기 때문에 물은 그냥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미 토끼가 새끼를 저번에 제가 토끼 먹였을 때는 5마리를 낳았었는데 요 토끼는 작년 가을에는 낳았을 때는 5마리를 낳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10마리를 낳은 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새끼를 낳는 건데 요번째는 굉장히 많이 난것 같습니다. 물론 이 토끼 새끼를 여러 마리 낳게 되면은 좀 새끼는 작게 나는데 엄마 토끼가 먹이만 잘 먹고 관리만 잘 해준다면은 아마 10마리가 무사히 잘 커서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난 토끼 새끼들은 제가 지금 꺼내보지는 않고 그냥 위에서만 쳐다봤는데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나온 것 같아서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